실질적으로 내가 생활비를 어느 것을 제일 많이 쓰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 또 앞으로 많이 써야 할지도 생각보다 예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은퇴 전에 네. 은퇴 후에 나는 얼마나 어느 부분에 써야 하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아, 예, 많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또 준비하고 마련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은퇴 후 생활비를 먼저 계산해 보려면요. 현재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은퇴 후 갑자기 생활비를 줄이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은퇴하면 이제 오히려 더 늘어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은퇴하셔가지고 생활비에 이제 늘어나는 항목들이 좀 전보다는 달라지게 되시는데요. 네네. 은퇴 후에 지출 부담이 더 늘어날 항목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가계 지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호 씨는 혹시 은퇴자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먹는 거? 아무래도 이제 노령이 되다 보면 네. 이제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네네. 가장 중 그거 저거죠. 네.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이면 여행, 아, 네. 뭐 어디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이게 가장 왜냐면 의식주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정답입니다. 제가 벌써부터 그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역시 식비입니다. 잘 먹어야 되니까. 네, 1위가 네. 식비고요. 2위는 월세를 포함한 주거 관리비고요. 네. 3위가 의료비 항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은퇴 후에 소득이 줄어들어도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 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네네.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요. 네. 주거 관련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죠. 아, 그렇죠. 더 넓게 보면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도 이에 포함이 되는데요. 세금. 만약에 은퇴 후에 어떤 내 삶이 그 주거 관련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은 은퇴 전부터 미리 이런 주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네. 주거 이전 계획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기 우리 자산 NH 투자증권 전문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은퇴하는 사람 이제 내가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 은퇴하는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 살 것인가? 근데 그 은퇴한 사람이 여기에 자가가 집이 있어서 그거를 월세를 받으면서 이 그러니까 귀농 귀촌 생활을 할 것인가? 아 그런데 한 가지 놓치신 게 있어요. 뭐죠? 귀농 귀촌도 중요한데요. 배우자분과의 상의가 중요하세요. 아 거기 상의가 전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익숙한 이 삶에서 또 벗어나는 게 싫으셔서 그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되셔야 돼요. 아 맞습니다. 그렇구나. 예, 혹시 김민호 씨는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취미는 이제 운동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음악이나 원래 음악을 했었으니까 음악이나 또 공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또 미술 관람 그 공연 관람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저는 취미가 지금 약간 낚시 조금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낚시하고 있고 지금 요 주변에 골프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골린이라고 그냥 조금 네네. 좀 배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약간 솔직히 좀 취미이긴 취미입니다. 저요? 없어요 취미가. 집에서 멍 때리기?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좋은 데도 많이 가시고 서피 비치도 가시는 걸로 제가 다 촬영하러 가는. 아 촬영하러요? 네네네네. 아 그럼 여가를 촬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과 동시에 하는 게 저는 대부분이지 따로 시간을 빼서 이렇게 여가 시간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은퇴를 하게 되면 여가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은퇴 후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아마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고려하실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가 시간이 많으면 최저 비용으로 가장 나의 어떤 스트레스나 바이오리듬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운동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여가 활동비죠. 여가 활동비. 아, 하기사 테니스 하나 배우려고 해도 테니스 라켓이 또 막 고가고 비싸고 네. 낚시 배우려고 해도 낚시가 비싸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좀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가활동비는 개인의 성향이나 재무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음악 감상을 하시거나 이제 이런 네. 거에는 사실 비용이 크게 부담은 그렇죠. 안 되시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아니면 해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두 개 다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또 그런 항목은 또 네. 비용을 좀 부담되실 텐데요. 네. 본인이 은퇴 후 활동하면서 네. 예, 여가 활동을 하실 때 네 개인 경제 활동에 경제 수준에 맞는 네.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여가 생활의 취미를 바꾼다거나 비용을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좋아하던 것도 은퇴 후에는 조금 더 덜 들어가는 그렇죠. 여가 생활로 바꾼다는 거죠. 내가 경제 활동을 하면 지름신이 오면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름신을 참아야 됩니다. 특히 여가 활동비는요 은퇴 직후에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네. 더 많이 이제 비용 지출이 많다 보니까요 이 시기를 위해서 별도로 자금을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연금 같은 거를 뭐 개인 연금 같은 거를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시죠.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까요? 예, 여가 활동비를 위한 개인 연금도 저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아, 잘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뭘까요? 뭐죠? 그건? 바로 세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맞아 바로 비소비 지출 항목이라 하는 것들인데요. 아 경조사비 그렇죠. 네 특히 60대 분들 주변에서 네. 보시면은 경조사가 많으시기세요. 맞아요. 네 60대 자녀분들 이제 결혼하시는 분도 있을 그쵸. 거고. 그리고 갑자기 또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경조사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네. 혹시 김용명 씨는 은퇴 네. 후에 경조사비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그대로 유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금액을 줄이실 건가요? 일단은 그걸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 약간 60대 이후도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다면 네네.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가 이제 그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는데 아 그게 안 된다면은 경조사비를 어느 쪽으로 마련해야 돼? 미리 그 모아놓은 돈을 해서 이렇게 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근데 받은 만큼은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게 이제 원칙이어서요. 저는 좀 어렵겠지만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지출 상태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줄여요? 갑자기 줄일 수도 없잖아요.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데요. 또 네. 이 사람 관계에서 그쵸.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줄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을 따로 준비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조사비를 지출하기 위한 그거를 미리 마련을 해두 맞습니다. 사실 은퇴 후 생활비의 절반은 경조사비로 나간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실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네네. 노후 생활비 계산에 있어서 네. 비소비 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